미국 주식이 아직도 어렵기만 한 미국 주식 주린이들을 위한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항영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주식은 퍼블릭 스토리지네요. 네. 네. 제가 또 아는 기업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창고를 좀 빌려서 자기 개인적인 물건이나 집에 물건을 좀 보관해 두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셀프 스토리지 산업인데 그중에서 그걸 리츠로 경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용이나 비즈니스용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보관하는 것이 되겠고요. 북미 지역에 2,800여 개의 어떤 스토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80%가 미국이고 일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도 있는데요. 그 규모가 2억 스퀘어핏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보면 보통 축구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려 3,600여의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 이름은 바로 퍼블릭 스토리지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아직 생소하지만 이 셀프 스토리지가 상당히 저는 많이 이용을 하기도 했고 도움이 네. 되기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개인 창고라는 건데 우리가 뭐 이사를 갈 때나 네. 이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둬야 할 때 이 개인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본인이 많이 써서 보셨다니까 익숙하신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쓸 일이 없었는데 그 조사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은근히 이런 쪽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워낙 주거지가 원룸이나 혼자 사시는 분 많이 있는데 혼자 산다고 해서 또 짐이 적은 건 절대 아닌데 짐이 매일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보관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또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딱 지금 제 상황이거든요. 아, 그런 거죠. 개인 창고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없어서 네. 너무 아쉽고 네, 네. 정말 이 쌓아두고 살면서 개인 창고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이 미국의 네. 창고들을 좀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씩 있긴 있는데 비용이 우리나라 약간 이제 비쌉니다. 이제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거로 생각하면 느낌 으로 이제 이해하시 위해서는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보관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그걸 장기적으로 대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조그만 가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큰 규모로 예, 자동차도 네.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모터보트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아는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전거 타시는 분 계시는데 자전거가 엄청 비싸는데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면 진짜 또 사고 싶기 때문에 부인들이 뭐라고 다 그래갖고 몰래 갖다 놓는 사람 제가 숱하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반드시 쓰는 거 되겠고요. 진짜 돈이 많아갖고 스포츠카를 모는 진짜 너무 과한 사람 있는데 그런 분들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셀프 스토리지 시장이 지금 매년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비즈니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용료는 얼마나 되나요? 네, 규모도 많이 다르고요. 위치도 뭐 대도 도시 있느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막 한 가운데 있느냐에 다 다르게 되는데요. 보통 제가 찾아봤더니 보통 방 한 개짜리 원베드룸 사이즈니까 우리나라 보면 한 세 평 되려나요? 그 정도 보면 10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를 한 달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검색해봤더니 한 평 기준으로 한 25만 원 선? 그리고 우체국 박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측에서 기본 박스 제가 사이즈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박스 한 개가 만 원 선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영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사실 유학생들이 워낙 많은데 이제 방학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개월 정도 되니까 방에 월세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창고를 빌려서 이삿짐을 넣어두고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됐던 점이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이 창고 시장에 대한 규모인데요. 이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 규모는 390억 달러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요. 한국 돈으로 무려 48조 원 시장이라는 게 엄청난 규모가 되겠고 물론 이제 1위 회사가 오늘 소개해드린 퍼블릭 스토리지가 되겠고요. 한 6만 개의 공간이 있겠는데요. 제가 이 수치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런 걸 보면 어디서 봤냐 제가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 영화나 이렇게 미드 이렇게 보면은요 좀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나쁜 사람들이 총을 딱 모아두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갱들이 막 작물 네. 같은 거 딱 모아두는 그런 것들인데요. 저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 숫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가구예요. 전체 가구의 9.4%가 지금 셀프 스토리지를 이용하고 있고요. 평균 지불 요금이 87.89달러를 내고 있다는 거니까 미국 가구의 10가구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서비스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소개하는 바로 퍼블릭 스토리지가 바로 미국 내 1위, 전체 매출에서 7.4% 압도적인 1위를 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셀프 스토리지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보면 상당히 지금 우픈 현실이 여기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4D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4D인데요. 첫 번째는 이온입니다. 이온. 이혼하니까 집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네. 집 나누니까 집은 작아지겠죠. 웬만한 경우에는요. 그 2베드룸, 3베드룸 하는 것이 1베드룸 줄면 모든가 짐이 들어가야 될 거니까 그런 게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D죠. Divorc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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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율을 그렇게 하나 보여드리면 이혼율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혼율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디스로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동을 하는 거죠. 회사도 이동하고 학교도 이동하고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멀리 가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다 이동하고 그러다 보고 지역적 별로 들어도 요즘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멀리 좀 싼 지역으로 많이 가는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뭔가 물건을 갖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동하는 인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도 맞고 국가 간에도 이동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은 나이가 들면서 가족들이 애들이 다 직장을 갖고 떠나가면 부모들이 예전에 큰 집에 살던 걸 줄이는 걸 다운사이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이 큰 대세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이 이제 고령화에 따른 데스인데요.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이제 딱 보시면 영화나 이렇게 보더라도 유물들을 모아놓은 곳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물건을 파는 것도 경매하는 것도 나오는데 여튼 고령화에 따른 것은 결국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손들이 부모님의 그 추억을 하는데 그 물건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해가 안 되지만 영화나 보면 저도 현실에서 그런 얘기를 깜짝 놀랐는데 할머니가 입던 웨딩드레스 그걸 또 엄마가 입고 딸한테 물려입고 수선해서 입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네. 그 드레스 홈커밍 네. 파티 때 입었던 그 드레스 가져왔거든요. 이게 네, 나중에 그러니까요. 딸한테 물려주고 제 손주한테 물려주고 결혼부터 하셔야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지금 여기 다 그 박스에 들어있는데 그걸 집에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스토리지에 그냥 갖다 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퍼블릭 스토리지의 실적과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분기별 매출과 이익 이런 것들을 보면 딱 눈에 띌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한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전체적인 매출 추이가 되겠고요. 이제 분기별로 매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 증가율인데 뭐 이익 증가율이 아직 폭발적으로 늘지 않더라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자체는 코로나19 이후에 약간 부진함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지금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재미가 없는데 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견 분명히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퍼블릭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MTN 이항열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